치킨 1kg.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키토제닉 다이어트 1일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MCT 오일하고 기버터랑 커피 넣은 방탄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11시쯤 됐는데 9시쯤에 운동 간다고 프로틴 파우더 한 스푼 먹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치킨 1kg인데 다는 안 먹을 거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고 잘 거예요. 키토제닉 일주일 차는 일단 칼로리 제한 안 하고 그냥 제가 깨끗한 지방하고 깨끗한 프로틴 이런 거 먹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먹을 생각이고, 요 치킨은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뭐 쌀 때 구매한 치킨입니다. 1kg인데 꽤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먹을 거고요. 오늘 키토제닉 1일차인데 오늘 아침에 공복 체중 77kg로 눈을 떴습니다. 체중을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해볼 생각인데, 아무튼 오늘은 1일차 이렇게. 아, 오늘 그리고 1일차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어제까지 키토제닉 하려고 이제 탄수화물 못 먹으니까 탄수화물도 엄청 많이 먹고 밥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방탄커피를 먹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배가 조금 많이 안 고프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공복을 잘 이겨내고 잘 참고, 근데 사실은 오늘 한 8시쯤에 저녁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저녁 못 먹고 바로 운동을 갔다가 지금 이제 11시인데 저녁을 먹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자기 전에 먹는 거 좋지 않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단백질하고 지방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첫 끼입니다. 지금 12시인데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인가? 아무튼 키토제닉 2일차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체중이 한 1kg 빠졌어요. 근데 사실 키토제닉을 시작하면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고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탄수화물 안 먹다 보니까. 근데 칼로리 생각 안 하고 안 먹은 거에 비해서는 일단 뭐 기분은 좋네요, 1kg가 빠졌다는 거에. 그리고 저는 방탄커피 마시고 있고, 오늘은 이제 휴일이어서 좀 키토제닉이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갈 거예요. 야채, 제 냉장고에 야채가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야채도 좀 사놓고 좀 필요한 것들을 사러 한번 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가자. 고기가 엄청 싸네. 프라이. 아니 이거 100g에 1,740원이야. 진짜 싼 건데. 12,000원. 두 번 먹을 수 있는데. 나. 여러분, 키토제닉을 할 때는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먹죠? 그리고 힐.
얘는 오빠 갈아먹는 케일이고 오빠가 만약에 쌈 싸먹을 거면 쌈 케일이잖아. 갈아먹는 거. 갈아먹을까? 뭐에다가? 몰라. 원래 케일은 과일이랑 갈아먹는 거 같아. 갈아먹자. 그래? 사보자 일단. 25g에 탄수화물 5. 좋아.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먹자. 키토제닉 할 땐 커피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시나몬 파우더나 코코아 파우더. 아, 그거 사야 된다. 그거 사야 된다. 스테비아 사야 돼. 스테비아. 나 이거. 뭐? 토시. 제티. 안 돼. 어, 요즘 스트로 오일 이런 게. 왜 빨면 초코가 돼? 오. 흰오일. 헐. 미쳤다. 진짜 대박 사건이야. 그런데 가보자. 스테비아랑 막 그런 거 사는 뭐지? 그럼 나 파우티기 사줘. 알았어. 그것도 사야 되는데. 소금. 키토제닉 하면 소금을 또 많이 먹어야 되고. 왜냐면 몸에 소금이 계속 빠져. 옆에 소금. 근데 히말라야 핑크 솔트만 먹어야 돼. 요상하다. 별로 산 것도 없는데 한 5만원이나 남았어요. 다시 사야 될 게 한참 남았는데. 역시 다이어트는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 지금 몇 시죠? 한 3시간 조금 남았는데 제가 여지까지 계속 공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아니 방탄커피 한 잔 마셨고요. 방탄커피는 공복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갈 건데, 사실 운동을 가기 전에 이제 공복을 깰 거예요. 공복을 깰 건데 뭘 먹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사왔던 케일 있죠? 케일을 넣을 거고. 그리고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갈릴라나? 모르겠네. 갈리겠지 이거? 그리고 또 이제 키토제닉을 할 때는 들기름을 먹으면 좋아요. 이 소주 아니고 저희 집에서 가져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조금만, 한 5g만. 와, 6g 넣었어. 오, 5g이야. 오케이. 5g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또 넣어줘야겠죠. 물을 한 30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파우더 저는 이거 옵티멈 골드. 뭐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프로틴 파우더는 한 스쿱.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왜냐면 키토제닉 하면 몸에 전해질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사실 좀 키토제닉 잘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을 그닥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거긴 하지만 완벽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차차차차 배워나가고 있는 거라서. 넣고, 아 그리고 그걸 안 넣었다. 이거 원래 넣는 거 타우린하고. 아 근데 진짜 맛없겠다 이거. 타우린 넣고 베타알라닌 넣고. 베타알라닌 6g, 시출린 말레아이트 이거는 8g 정도 넣어줍니다. 제 새로 산 닌자 블렌더 엄청 좋아요. 와 들기름. 아우 아 망했다. 일단은 프로틴 파우더 맛이 1도 안 느껴지고요. 소금을 아까 한 2-3g 넣었거든요. 아 일단 짜고. 짠데 들기름 때문에 그 들기름의 향이 나는데 되게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역겨워요 좀 지금. 그리고 그거 알죠? 시출린 말레아이트랑 베탈란이 엄청 시거든요. 신맛까지 나요 지금. 짜고 쉬고 느끼하고 약간.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는 단일 카페인. 이게 카페인 200mg 짜리거든요. 200mg 짜리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저녁 갔다 왔습니다. 저녁 먹을 건데, 아, 사실 지금 운동 갔다가 회사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저녁은 아까 사왔던 걸 먹을 겁니다. 보시면 아까 처가이롤 엄청 싸서 샀거든요. 이거 한 500g 정도 되고, 아까 샀던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이거 먹고 먹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키토제닉 그렇게 힘들진 않고 사실 좀 좋네요.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고기 많이 먹고 맛있는 야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일단은 샤워, 아직 안 해서 샤워하고 올게요. 지금 11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첫 끼네요, 거의. 아스파라거스. 잘 익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잘 익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다 먹었습니다. 너무 느끼하네요. 아, 솔직히 좀 오버했습니다. 치킨을 먹어서 그런가 먹을만 했는데, 오늘은 소고기 500g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지방이 많은 부위도 아니었는데, 뭔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버터도 사실 뭐 한 5g? 이렇게 안 들어갔고, 그렇게 느끼할 이유가 없었는데 굉장히 느끼함을 느끼면서 속이 더부룩하네요. 일단은 이게 키토제닉인가 하고 하는 이게 키토제닉이다 라고 하면서 믿고 한번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제 키토제닉을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주에는 약간 단백질 양을 감소하면서 지방을 일부러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고, 케톤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상하체 운동으로 상체, 하체 이렇게 운동을 나눠서 최대한 그동안 남아있었던 글리코겐을 빨리 소모하면 빨리 케톤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토제닉을 할 때 먹어도 좋은 야채로는 우선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그리고 뭐 양배추 등등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함유된 야채는 좋지 않아요. 야채는 사실 뭐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야채는 키토 아웃을 또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것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김치를 사긴 샀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케토제닉 다이어트 준비를 뭐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 차츰차츰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차인데 힘든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운동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몸이 좀 더 가볍고 맑습니다. 뭔가 정신이 맑은 것 같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리뷰들이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이틀 한 일주일까지는 다들 멀쩡하다가 그 다음부터 지나가면 밥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